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있을까요? 예?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죽은 핸드폰을 살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죽어요? 그렇죠. 배터리 나가버리면은 전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에게는 전기가 뭐예요? 아, 핸드폰은 전기를 전기라고 안 부를 것 같아요. 전기는 생명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거 없으면 죽고, 또 그게 다시 들어오면 죽어도 뭐예요? 살아나니까. 그래서 핸드폰에도,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인데, 그 핸드폰의 생명이 전기가 없으면, 생명 없으면 죽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사람이 죽어도 뭐가 없어져서 죽어요? 생명이 없어져서 죽어요. 자,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없어지면 핸드폰은 죽어서 꼼짝도 안 해요. 작동하면. 근데 그 죽은 핸드폰에게 그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를 다시 공급해 주면, 다시 주면, 아, 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요. 제 질문은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사람에게 무엇이 되는 게 있다면? 생명이 되는 게 있다면. 핸드폰에는 생명이 되는 게 뭐예요? 전기야.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생기예요, 생기. 생기예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생기가 다시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날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생명을 다시 받아서 살아난다면 그 생명이, 그리고 그런 생명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병 하나 낫는 거는 세발의 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 짱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 짱이야. 생명이, 만약에 생명, 그런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만 있으면, 난 아직 안 죽었잖아. 그렇죠? 뭐 병 걸려 있는데, 그리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만 있으면 병 나는 것쯤은, 예, 불도저 앞에 삽질하기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생명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게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슨 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그래서 뭐가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에요?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넣어주면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산다고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일명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르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죽으면 안 살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뭐를 믿는지 난 모르겠어. 교회 다닌다면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죽은 사람 살아나냐? 그러면 안 살아난대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요? 아닙니다.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줄 알고 있지만, 진짜로는 뭘 몰라, 아직도. 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나는 성경책을 믿는다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면 죽은 자도 뭐예요? 살아난다. 이게 이런 거를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 돼야 돼. 근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안 살아난대. 그러면 그거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폼으로. 그래서 대개 다 폼입니다. 신앙이란 건 알고 보면 대개 다가 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었어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유전자가 켜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생명이란 것이 과연 있구나. 놀랍구나. 내가 교회를 그동안 30년, 40년 다녀도 생명책이라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생명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만큼, 성경책만큼 어떻게 보면, 성경책은 어떤 책이에요? 황당한 책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대.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래서 성경은 알고 보면 그런 거짓말을 가르친 책이에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가르칠 리가 없죠. 우리 생각이 거짓말이야.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라는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핸드폰이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를 다시 공급받으면 살아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그러면서 어떤 동물이나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여령 씨가 쓴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아마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에요. 가장 최근에. 책 중에 책 쓰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가장 한 3, 4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책을 쓴 것이. 그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지가 한 15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명이 자본이다.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책, 이제 제 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얼어 죽은 금붕어가 살아난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 동급생 국문과 여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판사인가, 거기에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가 50년대일 거예요. 50년대. 그때 여러분, 요즘은 겨울이 추운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밤에도 어떻게 했어요? 발발 떨고, 요강, 방에 요강 있고, 되게 추운 날은 뭐도 얼어요? 요강도 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 시대, 저도 그런 시대 살아봤어요. 자, 그런데 하룻밤, 한 겨울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요강도 얼어버리는 밤이었어.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뭐예요? 어항이 깡깡 얼어버렸어. 어항이. 요항도 울고, 얼고. 금붕어 키우려고 이 조그만한 어항을 했는데, 금붕어가 두 마리인가 있었대요. 아침에 깨보니까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금붕어 두 마리가 꽝꽝 얼어 죽은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어항도 귀했거든. 근데 그 금붕어를 묻어주려면 어항을 깨야 되니까 그건 못하겠고, 이제 낮에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면 물이 녹아서, 그래서 이제 물이 녹으면 금붕어를 꺼내가지고 묻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퇴근을 해서 보니까 물이 녹고 금붕어 두 마리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야. 죽은 금붕어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어떻게 죽은 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한번 쳐보세요. 여러 편이 나옵니다. 금붕어 꽝꽝 얼어 죽은 금붕어가 녹히면 살아나. 금붕어가 산다면 살거 많죠. 그게 뭐냐 이거지.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원료는 흙이에요. 우리 몸은 흙 맞아요, 맞아요. 예, 화장해서 태우면 흙밖에 안 나옵니다.
흙 맞아요. 우리 원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댕길 리가 없죠.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흙으로 피부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유전자도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도 다 원료는 흙이에요. 다 화학물질이에요. 그 다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걸어댕기는 거 아닙니다. 자, 다 만들었죠? 그 만들어 놓으면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은 살아있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왜? 생명이 들어와야 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드디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나서. 예. 그렇게 돼서. 그 과학적이 아니에요. 뉴 스타트 식으로 하면 다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몸은 흙, 맞아. 그래서 이 흙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예, 에너지가 들어와야죠. 예. 다 그 과학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즘 요즘 그 생물학에 새로운 생물학, 우리가 유전자학에도 선천성 유전자학이고 최근에 나온 무슨 유전자의학? 후생. 후성, 그렇죠. 후성 유전자의학이 있듯이 요즘에 이 크라이오 바이올로지라는, 이건 생물학이라는 말입니다. 생물학. 크라이오 바이올로지라는 생물학의 새 분야가 개발이 되었어요. 이 크라이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냉동입니다. 네, 냉동 생물학. 냉동생물학. 이 냉동생물학 때문에,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 생물체들, 뭐 개구리, 개, 뭐 얘들을 어떻게 얽혔다가 어떻게 해요? 녹이면 살아날 수도, 뭐예요? 100%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죽음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의 끝이 죽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냉동생물학이 틀림없이 얼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녹이면 살아나는 동물들이 의외로 뭐예요? 많다! 라는 이 황당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것이 끝이 뭐예요?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책들이 요즘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게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한 환자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되었어요. 있다는 말 아닌가? 그래 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 있었어! 있었어. 그런 일들이. 그래서 친구 의사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한, 이 응급실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죽어서 도착해서, 이 전문의가 와서 이 환자는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뭐예요? 확실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를 해버렸어. 했는데, 서너 시간 후에 보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죽은 거 오진하기, 오진할 수가 없어요. 왜? 자, 죽은 거 어떻게 진단해요? 첫째, 뭐요? 혈압. 혈압 있어요, 없어요? 혈압 없어. 혈압 0이에요, 0. 제로. 맥박. 없어. 그거를 어떻게 오진합니까? 자, 혈압 재죠. 맥박 재죠. 그 다음에 숨. 없어. 그 어느 바보가 그거 죽은지 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장. 안 뛰어. 죽은 거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검사해요? 동공 검사입니다. 예. 되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동공이 오므러들어 있지 않고 뭐예요? 콱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밝은 빛을 쫙 비춥니다. 그럼 그 안 죽은 사람은 뭐예요? 빛에 반응해서 쫙 오므러듭니다. 안 오므러들어. 그건 죽은 거야. 분명히 죽은 거야. 그게 무슨 오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했는데, 3시간, 4시간 후에, 환자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가려는데 보니까, 눈 꿈벅꿈벅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한 대학 병원들. 그래서 하버드 의과대학 대학병원, 뭐 예일대학 대학병원, 각 대학병원에서 다 이제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응급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다 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록을 다 찾아서 보니까 상당수의 환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하라. 그래서 보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38명, 뭐 몇 년부터, 이렇게 다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죽음이란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사실이 있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현상을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나. 아, 딱 굉장히 유식하게 들리죠. 페노메나. 오토리서시테이션이 뭐냐? 자동 소생 현상입니다. 자동 소생 현상.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학명입니다, 이게. 현대의학계에 이제 이런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단어예요. 근데 오토리서시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하도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명칭을, 다른 명칭을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은 나사로 증후군입니다.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젊은 남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게 정식 명칭으로 다 이제 의학계에서 이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 의학이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던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죽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이 끝이 뭐예요? 아니고 끝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근데 이 냉동생물학이 그래서 냉동생물학이 이제 점점 개를 얽혀봤어요. 개를. 제가 이 냉동생물학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게 펜실바니아 주에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라는 그 옛날에 철강 도시죠. 그게 이제 시설 좋게 해가지고 그 냉동생물학 연구하는데 그 KBS 그 취재팀하고 같이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 이거 큰 이만한 저만 독일산 셰퍼드를 얽히더라고요. 깡깡으로 깡깡으니까 예? 망치로 개 허벅지를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나. 딱딱해. 완전히 죽었어. 숨 안 쉬고 혈압도 없고 뭐, 맥박도 없고 뭐. 심장도 안 뛰고 죽은 거죠. 그렇죠? 72시간을 예, 꼬박 3일을 얽혀놨다가 샤 놓기니까 걔가 눈을 꺼.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아, 이러니까 꼬랑이가 살아나요. 왜 어떤 개는 살아나고 어떤 개는 죽는지 그거는 몰라, 아직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학술지에, 논문집에 이제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인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간혹,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나사로 증후군으로도 인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그 카나다에서 추운 겨울밤에 어떤 아기가 여러분 아기들도 이렇게 꿈꾸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걸어댕기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추운 밤에 그 눈보라치는 밤이 애기가 문 열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모르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기가 없는 거야, 방에. 집안에 없어. 나중에 보니까 마당에 눈이 쌓였는데 싹 쌓여가지고 볼록해서 올라와. 가서 눈치를 보니까 애가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를 죽었어. 밤새도록. 자, 금붕어 살아났다면 사람도 살아날 수 있겠죠. 금붕어도 사는 게 무엇으로 살아요? 생명으로 살고 사람도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뭐라 불러요?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구리를 죽였다고 해서 생명을 죽였다고 그러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구리라고 부르는 생명체를 죽인 거지, 생명을 죽인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개구리 죽여놓고, 생명 죽였다 하면 그 무슨 말이 되냐 하면 테레비 고물 테레비 때려 부셔놓고 뭐 죽였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전기 죽였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 안 되지. 전기가 그대로 있죠. 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테레비를 부쉈지, 부숴서 죽였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생명을 생명체하고 혼돈하고 있어요. 생명체라는 것은 뭐를 받아서 살아있는 것을?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죽은 것을 살려주는 이런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꾸 엉뚱데 갖다 붙여버립니다. 어디다 갖다 붙여요? 물은 생명이다. 그러면 물이 생명이라면 죽은 사람 물 부어주면 살아나게? 아닙니다. 물은 생명이 아니고 물은 물이죠. 물이 없으면 죽지만 그러나 물은 생명은 아니에요. 공기가 생명이다.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공기 아무리 불어줘도 안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그 죽은 사람 속에 뭐가 다시 들어가야 돼? 생명이 다시 들어가야 돼. 차로 생명. 이 생명은 꺼져버린 모든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에너지, 생기야. 그 생기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예? 네? 생기의 본질.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 선, 미다. 이 진, 선, 미를 칵테일을 하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사랑이 생명이다.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모성의 엄마의 사랑이 최고죠. 엄마는 자기의 몸을 뭐예요? 던져서라도 아기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 생명이라면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모성애인데 근데 모성애로 죽은 아기 살릴 수 있어요? 없죠. 그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생명이란 말 틀린 말이냐? 그 왜 그렇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모성애가 아무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모성애 역시 누구의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우리가 여기서 사랑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예? 그 코에 불을 넣어준 그 생기, 그 사랑하고 모성애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그런 사랑, 즉 하나님, 창조주가 주시는 사랑이 100% 사랑이라면 모성애는 뭐예요? 0.1%밖에 안 돼. 자, 뭐가 다를까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게 있어. 그 다른 점이 뭐냐?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시킨 대로 잘, 말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화내고 미워하는 거. 그게 인간이야.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 사실 조건적 사랑이란 거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이 뭐냐 할 땐 다 조건적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 되게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 중에 강력한 그런 확실한 표현들이 있죠.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야. 예, 그 무조건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하대. 이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건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생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모성애는 무슨, 왜 조건적이에요? 그 자기 새끼만 샀다. 옆집 새끼 죽었다 그래도 괜찮아. 나 새끼라야만 사랑하지. 결국 그것도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이기적이지. 그렇죠? 결국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인 모성애일지라도 결국은 뭐요? 조건적이다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모성애일지라도 자기의 죽은 아기도 살려낼 수 없는, 생명이 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생명이란, 생명은 바로,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 무조건적이요? 자,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 즉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 안 댕긴 사람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예수쟁이들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생명 쪽에 무조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아직도 살아있죠.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김정은이한테까지! 박수! 이런 사랑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생명,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인 것일까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것처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을 더 받으셔야 되는데 생명을 더 받기 위해서는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2부 때는 그 생명의 말씀만 가지고 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이 왜 무조건적 사랑인가? 아 그렇구나. 그럴 때 감동이 오면서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로만 생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와 정말 죽은 게 살아나네. 이제 이렇게 돼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상이 확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지금부터 한 2년 반 전입니다. 이란에서 사형수가 이 교수형에 처해져서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이제 시신을 집어넣었습니다. 넣고 24시간 후라야 가족들에게 시신 인도를 하는데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 이 서류가 미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 뭐 동사무소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 서류를 다시 만든다고 하다가 한 대여섯 시간 더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시신은 냉동고에서 꺼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냉동고 밖에 나와서 한 대여섯 시간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녹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서류 접수 다 끝나고 한 6시간, 7시간 지난 뒤에 이제 그 시신을 넣어놓은 그 비닐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지퍼를 또 열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쓱 열었더니. 그래가지고요, 이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뉴스는 온 세계에 전해졌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마약하고 관계돼서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약범이니까. 아, 이 사람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란 법무부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약쟁이 죽여라 이거야. 근데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 죽였잖아. 사형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사형 완료됐어. 그런데도 이제 또 죽이라는 사람들.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건 이상하다. 이건 무슨 신의 섭리 같다. 신의 섭리겠죠. 예.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약쟁이도 살렸어요. 교회 안 댕겨도 살린다니까요. 마약쟁이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주여.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주신 분, 이 꽃도 피게 하시게 하고, 이게 다 생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이거,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꽃을 봐도, 야, 하나님 꽃을 피우셨다. 심지어는 뭐요, 이상구 박사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깍꿍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아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아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다른 사람 못된 놈들도 참 많은데 저것들은 암도 안 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안 걸리게 했냐? 내가 나쁜 짓한건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하고 비교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주 뒤이게 나쁜 짓 하면 마음 안 걸리고 뭘 정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히 더 구박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 그 다 무슨 사고로 오해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조건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적 사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하라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왜 김정은이도 살아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김정은이도 일단 살려놔야 됩니다. 왜? 언젠가는 김정은이가 당뇨병 걸리고 암 걸려가지고 설악산에 올 날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기회가 그 기회를 주려고 아직도 김정은이 암 진단 안 받았지만은 한 20년 후에 암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상구 박사도 그때까지 살려놔야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미 회담도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너무 긍정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는 거야. 그놈의 새끼 죽을 놈, 천벌 받으면 하나님은 뭘 꿈을 대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무력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나 좀 더 못 죽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이서 뭐 김정은이 살아있어. 막 이래서 안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서 김정은이 같은 벌써 죽여야 되면 나도 뭐요? 벌써 죽었어야 돼. 뭐 나하고 김정은이고 뭐 크게 다를 거 뭐 있어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생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모르고 하나님도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폼이다 이 말입니다. 폼. 그 폼 교인들이요. 폼 교인들이니까 위선자들이 많아.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만 뭐요? 집에 와서는 뭐요? 아니야. 무조건이긴 뭘 무조건이야. 막 철저히 조건적이지. 그럼 이렇게. 이 세상에는 진짜 진리, 생명, 진짜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암 걸린 김에 이런 것을, 이런 진짜 진리,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암 사랑하세요. 내 복덩어리야. 아, 이 복덩이. 그러면 암이 뭐라고 하죠? 암이 뭐 할까요? 복덩이야. 그러면 암이 어떻게 할까요? 암이 짐 쌉니다. 뭐 하려고 짐 싸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 쌉니다. 그렇으면 누이 좋고 뭐요?
매물 좋고 다 그래서 암 낳는 거 고생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암세포들이 짐 싸서 차 이제 정상세포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암세포들이 한 3일쯤은 짐안 쌉니다. 왜? 작심삼일이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게 작심삼일밖에 안 될까요? 왜? 날이 갈수록 더 재밌어, 안 재밌어? 와, 이거 재밌고, 이거. 그러면, 아, 이거는 틀림없이 작심삼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재밌어 하는 거 보니까, 짐 싸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암세포 짐 싸는 거 상상하세요. 짐 싼다, 짐 싼다. 그래가지고 막 이란 전국이 데모라고 난리가 났어요. 반대파, 제사형파, 사형 반대파. 그래가지고 국론이 그게 막 50대 50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란 그 종교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 사형은 법적으로 끝났으니 다시 사형할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마약한 일은 없다. 그래서 이란 반대파들이 수긍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제가 이제 구라를 많이 쳤습니다. 아무리 구라를 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한번 눈으로 살아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냉동생물학자들이 실제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해 봤습니다. 미국에 사는 개구리들 중에 숲속의 산, 꽤 높은 산의 숲에서 사는 개구리들 있어요. 그래서 그 숲에서 산다고 해서 우드 프로그라고 합니다. 우드가 할리우드. 우드는 뭐예요? 나무들, 숲들이란 말이다. 우드 프로그. 숲개구리라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 밑에 그냥 얼어서 죽어 있어. 근데 봄이 오면 얘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걸 몰랐어.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걸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문사에 연락하고 그래도 뭐 무식한 지역 주민들이 돼서 뭘 잘 모르고 뭐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들을 채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실제로 얽혔습니다. 그리고 녹이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제 보게 됐어요.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한겨울 내내 얼었다가 녹은 개구리들을 잡아서 왔는데 실험실을 가지고 와서 오늘 밤새도록 다시 얼리겠다. 그래서 냉동칸으로 가져갑니다. 자, 지금 냉동칸에 넣습니다. 그렇죠? 영하 8도.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꺼내 보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돌덩이 같이 깡깡거렸어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은 뛰지도 않고. 뇌파도 네. 찍어 보니까 완전히 일직선. Yet they're still alive. 자, 녹여 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오, 오, 눈 떴어요. 오, 이야, 와, 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냉동 생물학이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자 돈 많은 사람 이제 그 미국의 사업가들이 무슨 사업을 시작했게? 무슨 사업을 시작했냐면 크라이오제닉스라는 것을 합니다. 크라이오제닉스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 병 때문에 죽었어. 혹은 병 그냥 죽었어. 죽으면 죽는 죽자 말자 급속 냉동시켜요. 죽자 말. 그래서 그 큰 그 트럭에 그 냉동 특수 냉동 기구 해가지고 가서 죽자 말자 숨 딱 넘어갔다 하면 들어가서 확 꺼내 와가지고 그 기계 속에 넣어서 확 냉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주로 50년 동안 그 시신을 보관해서 냉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 시신 한 구당 4억이야 4억. 그 어떻게 되는 거요? 50년 후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예, 이 사람 병을 고칠 수 있을 때가 되면 녹여서 고치자는 거야. 그런 거를 크라이오제닉스라고 그래. 예.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예. 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명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일지라도 살려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 하나쯤은 충분히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지켰죠? 자, 여러분 인상에 좀 깊이 이 생명을 박아놓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하는 구호를 외쳐봅시다. 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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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박수! 그래서 이 생명이 없으면 뉴 스타트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는 거야. 병원에 가면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뭐예요? 병원서는 지금 생명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식이요법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요법입니다. 생명요법. 아시겠죠? 네.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구 박사가 소개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포 속에 생명을 넣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바로 이거다.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자,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어봅니까, 여러분? 예. 네.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전 정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깨우쳐 주었으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머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진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봄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예요? 다 죽었어. 봄이 오니까 어떻게? 자, 개구리도 녹으면 뭐예요? 살아나진 나무에서, 죽은 나무에서 뭐예요? 싹이 나왔나? 나고 꽃도 피는 걸, 자, 그게 다 뭐냐면, 깍꿍도 되지만, 생명을 보기 바란다. 이게 다 내가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병아리 까는 거 봤어요? 아, 병아리. 자,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와 생명이 없을 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어버리면 즉시 얽히지 않는 한 즉시 어떻게 돼요? 썩어요. 부패현상이 일어납니다. 부패현상은 왜 일어나냐면은 이 우리 환경 속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우리 면역 세포 속에 있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켜져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면역 물질이 자꾸 생산하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억제해서 우리가 안 썩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 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즉시 썩기 시작하고 냄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부패 박테리아들이 생산해서 부패시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생명이 있을 때는 부패 안 합니다. 그렇죠? 안 썩어. 생명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생명이 있을 때는 안 썩는다? 없을 때는 썩는다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 계란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계란은 생명이 있다. 계란은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된 거요? 자, 이, 자, 계란은 살았다고 하는데 손 든 사람이 많아요. 그건 제가 아차 오해했어. 계란이 살았다고 하는데 손 든 사람이 많아. 그럼 계란이 살았다면은 그 계란 살았으면 썩어 안 썩어? 생명이 있다면 안 썩어야지. 계란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계란이 썩는 걸 보면 계란은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썩지. 자. 계란이, 죽은 계란이 살려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됩니다. 죽은 계란에 썩는, 죽었기 때문에 썩는 계란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계란이 안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자, 생명은 언제 들어와요? 계란에. 네, 부화가 됐다. 부화된다는 건 뭐를 어떻게 해주는 게 부화되는 거야? 부화는. 온도가 필요해, 온도. 38도라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8도가 되면 생명이 와요. 그러니까 계란이 25도, 오늘 온도가 25도, 26도, 27도 그런데 이때 계란 밖에 꺼내놓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생명 안 와요. 30도. 더 빨리 썩지. 32도. 더 빨리 썩지. 34도. 금방 썩지. 36도. 후닥닥 썩지. 37도. 눈 깜짝하셔 썩지. 38도. 안 썩어요, 여러분, 안 썩어. 38도 안 썩습니다. 미칠 지경. 황당해요, 안 해요? 28도, 30도, 31도 탁 썩는데 38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야 될 계란이 뭐예요? 38도가 되면 안 썩어.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나흘이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왜 안 썩어? 왜 안 썩어? 생명이 왔어. 생명이 와가지고 그 계란 노른자 위에 있는 유전자 있잖아요. 그 신혼에 유전자를 다, 생명 없을 때는 다 꺼져 있던 유전자 다 켭니다. 그래서 심장 만드는 유전자 켜가지고 심장을 찌그만 눈구만한 심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모세혈관 만들어서 자서 심장이 심지고 심장 만들면 눈구만한 심장이 빠딱빠딱 뛰고 있어요. 세상. 왜 뛰어요? 생명이 오기 때문에 뛰어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게 생명 때문에 뛰고 있다고. 김정은도 생명 때문에 김정은이 심장도 뛰고 있다고.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왼수도 사랑해, 안 해? 왼수도 사랑하다,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 차원에서 알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법, 율법 차원에서 알아요. 너무 새끼들 말 안 듣기만 해봐라 내가. 혼을 내줘. 그래가지고 세상에 38도에서 21일을 안 썩는다니 이거 기적이요 뭐예요?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이지요? 그 더운 38도에서 3주가 지나도 안 썩는 거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죠.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안 썩을 뿐만 아니라 21일째 닭 되면 구멍이 빵 뚫려요. 그러면서 계란이 쫙 깨지면서 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병 하나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강의를 여러분이 기억,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다. 그래서 지금 강의 끝나고 방구석에 가도 맞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아, 맞다. 생명이 있구나. 내일 아침에 깨가지고도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금방 낫는데. 지금 강의 끝나고 방구석에 가면 전화가 와. 뭐라?
어쨌다고? 하, 나 참. 이래서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그 생명을 확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하자! 아시겠죠? 생명. 자,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나. 자, 한마디만 하고.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생명을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 그냥 이런 뭐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란을 한번 부화해보자. 그래서 부화기를 하나 샀어요. 요만한 상자에 부화기 있어요. 그 계란이 한 서른 개는 들어가. 그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온도 조절기 있고, 그 이제 전기로 쫙 합니다. 그 이제 38도로 딱 유지가 돼. 근데요, 여러분. 38도로 유지가 되면 생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썩는 계란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지 마. 자, 안 썩는 건 왜 안 썩는다 했습니까? 생명이 와서 안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썩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생명이 안 왔기 때문에 썩는다 그래야지. 그래 놓고 왜 생명이 안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왜 생명이 안 왔냐? 그러면 그게 무정란인 모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무정란에는 생명이 와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계란이 저 병아리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란 말입니다. 그 썩어. 썩는 계란이 한 두 개 돼. 그건 무정란이야. 그런데 그러면 사전에 부화기에 계란을 넣기 전에 무정란, 유정란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그 구별하면 계란 깨야 돼. 계란 깨가지고 씨는 그 꺼내가지고 현미경에서 봐서 아빠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빠 유전자가 없으면 뭐예요? 그게 무정란이야. 그런 계란 이미 깨졌어. 그렇게 알아봐야 소용없죠. 그런데 계란을 안 깨도 어느 놈이 무정란인지를 아시는 분이 누굴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3주 동안 밤낮 없이, 예? 그 계란 병아리 만든다고 고생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삐약하고 나오는데, 정말 생명이 있구나. 정말 생명. 이제 그럴수록 그 생명을 받을수록, 역시 하나님은 병아리 교회 나가는 병아리 봤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복 받으려면 어디부터 나오라고? 교회부터 나오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상상을 해보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유전자를 향하여 그 하나님이 계란의 유전자를 향하여 생명을 주시듯이 여러분이 병든 유전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치유되게 돼요.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식이요법이 아니라 생명요법입니다. 생명의학이란 거예요. 생명의학. 이 생명의학으로 여러분 모두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